발로란트에서 발리송은 항상 같은 순서로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메이지펑크 스킨에서 새로운 모션을 선보였는데요. 그 모양을 본뜬 제품 구매해봤습니다. 메이지펑크 발리송은 실제로도 돌리기 좋은 발리송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발리송은 발로란트 메이지펑크 발리송입니다. 여태까지 발로란트 발리송이라고 하면 레옹탕이라고 하는 중국 메이커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 올라와 있는 발로란트 발리송들과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봅시다. 재질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합금이라고만 나와있더라고요. 아마 아연합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0.5cm, 닫았을 때 11.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약 90g이에요. 잼핀 형식인데 이 정도의 잼핀 핀이 달려있더라고요. 블레드로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날이 안 서있는 트레이너 제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정핀 방식이겠죠. 색상은 기본 색상에 흰색,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발리송은 단순하게 생길수록 돌리기가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리송이 휘어있다든지 탱 쪽에 장식물이 달려있다든지 하면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기본 나사 쪽, 그러니까 탱 쪽 이 부분이 깔끔할수록 돌리기가 좋습니다. 거슬리는 게 없어서 불편한 점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은 블레이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렸을 때 무조건 손가락에 닿더라고요. 돌리기엔 좋지 않은 디테일이죠. 그리고 핸들이 완전히 일자 모양이 아니라 굴곡이져 있죠. 그러다가 끝부분이 반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거슬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특히 초커 패닝 같은 핸들 끝을 쥐고 돌리는 기술을 해도 적응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핸들의 모양이 문제는 아니었고 두께가 좀만 더 두껍고 길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남았는데 해외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만 원이면 사거든요. 저렴한 가격이 이 아쉬움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만 원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런 느낌. 게임 속 모션은 충분히 다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실 이 제품을 똑같은 색상을 두 개를 산 게 아니라 하나는 기본, 하나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잘못 배송이 와가지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왔어요. 이게 만 원짜리인데 또 해외에서 배송을 받는 제품인데 교환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옹탕에서 발리송들을 샀던 걸 생각하면 훨씬 편리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죠. 레옹탕의 제품들은 한국으로 직배송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배송댕지를 무조건 썼어야 됐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구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딱 만원짜리 중국산 발리송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저렴한 맛으로 돌려보는 메이지펑크 발리송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장식용으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